자, 김하민이 이어받고 천천히 앞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나 안쪽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바깥쪽으로 선회했고 안재준의 크로스 가운데 헤더 정면 들어갔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하중의 마무리 스코어 1대0 선문대입니다. 자, 지금 선문대학교의 공격이 좀 답답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가 안쪽으로 한 차례 침투하는 패스가 들어가니까 상대 수비가 가운데로 몰리죠. 그러면 측면한 공간이 나옵니다. 상대를 가운데에다 몰아놓고 측면에 있는 빈 공간으로 공을 빼준 이후에 정확한 오른발 크로스 오하중의 치명적인 마무리. 다시 보시죠. 여기서 김하민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른쪽으로 잘 벌려줬고 안재준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여유롭게 크로스를 붙였고요. 네, 이렇게 수비가 안쪽으로 몰려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벌려주는 이 패스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비어있는 곳에서의 크로스 오하종의 헤던 마무리는 너무 가까운 골이었기 때문에 김동환 골키퍼가 막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하종은 이번 대회 네 번째 득점, 스코어 1대0을 만드는 성문대학교